모아연구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대형 평형만 너무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좀 현실적인 30평형대를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준비를 했고요. 분양평수 29평, 근데 실제 면적 31평 정도 나오는 아파트이고요. 여기는 어떤 가족분들이 사시냐?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 두 분이 사시는 집이에요. 그리고 3살짜리 딸이 하나 있고 어머니께서 자주 이 집에 와 계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셨어요. 아,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방이 소통하는 주방으로 대면형으로 만들기 너무 어려운 구조였는데요. 이거 저희가 이번에 기가 막히게 풀었거든요. 요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따라하세요. 제가 볼 때는 베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잘 봐요. 네, 여러분 현관은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소지품을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구장을 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차키와 마스크 같은 거 올려놓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어드렸고요. 또 하나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거울을 좀 배치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이는 시각적 효과도 있겠죠. 좁은 공간 그리고 한정된 공간에서 거울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모험적이고 아름다운 신비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용부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숙제였던 주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가족들하고 대면할 수 있는 혼바도 좀 필요하시고 이런 것들을 원하셨는데 이 집의 주방 구조가 왜 어렵냐면은 좁고 긴 주방의 형태 안에 다용도실이 쏙 들어와 있습니다. 테트리스처럼.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안전 이슈나 소방법 때문에 얘를 철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풀었는지 잘 말씀드릴게요. 구조 변경을 좀 해서 이 아일랜드라 부르는 싱크부를 대면형 주방처럼 앞으로 확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쿡을 동선에 딱 맞게끔 이 배면에다가 바로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냉장고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벽 통로에다가 제가 냉장고를 쭉 하고 그럼 뒤에 우리 쿡과 냉장고 장이 이렇게 배면을 딱 만들어주고 그 앞에 되게 덩어리 같은 아일랜드가 딱 놓여지니까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 공간이 넓어 보이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디자인적 비례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샤시를 가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폴딩 도어로 개폐를 해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알차게 창문 하부까지 하부장으로 싹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식탁이 공용부로 나와야만 이 배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린 거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방에 있는 식탁 공간이 거실로 나와야 되니까 이 자리가 나와야 되겠죠.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식탁이 소파 지금 있는 자리로 나와서 소파부를 안으로 밀어넣는 방법. 또 하나는 테이블 부분을 창가 쪽으로 면해서 공간을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 근데 저희가 선택한 건 뭐죠? 테이블 부분을 창가 쪽으로 면했죠. 뷰가 되게 좋으니까 다양도 테이블을 창가로 뷰 좋은 데로 보내고 가운데 부분을 열어놓자. 그리고 도어 보이시죠? 요거는 발코니로 나가는 페이크 도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좀 특이한 점 없습니까? 집이 하얗습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두 분 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보시다 보니까 웬만큼 집에 밝기 가지고는 집이 밝다라고 안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업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아리솔 조명을 넣어드렸죠. 여기 디밍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하실 때는 병원에서 진료 보시는 것처럼 환하게 놓고 쓰시라. 자, 여러분 그러면 무화하면 또 컬러가 빠질 수 없잖아요. 안방으로 들어가는 공간에 멋지게 진 컬러가 들어있는데요. 컬러와 안쪽에 있는 안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안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이게 멋있게 네이버로 만들어드렸는데 거울로 이렇게 등분해서 세로로 이렇게 잘라놨죠. 비례감 때문에 공간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안방이 있고 파우더 겸 수납장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루틴을 설명을 쭉 듣고 니즈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그냥 씻고 나와서 바로 잠옷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서 TV를 좀 봤으면 좋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재밌는 게 옷이 별로 없으세요. 굳이 수납장 에 대한 니즈가 많지 않으셔서 저희가 안방에는 프라이빗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TV 공간이나 릴렉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많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파우더로 들어가는 인방이나 쓸데없는 종문을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침대에 누웠을 때 통로가 이렇게 보이니까 공간적으로 좀 확장되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TV가 들어가는 요 면과 수납장에 있는 이 비율을 잘 보시면은 이 옷장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딱 있고요. 그 옆에 면이 쭉 오는데 TV 쪽에 쑥 들어가 있죠, 안쪽으로. 여기 이제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덩어리를 매달아 놨더니 조형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뻔한 공간에는 기역자를 꺾이는 저런 거울들이 조명의 산란이나 오브제들이 이렇게 비치게 되니까 굉장히 몽환적입니다. 그래서 수납장과 TV장과 이 컬러 그리고 거울 이것들로 공간이 굉장히 다채롭지만
아름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파우더랑 연결되는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께서 무채색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다크한 타입을 써봤는데 충분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소개한들이 나머지 공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방 맞은편에 있는 멀티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새 식구가 살아가는 사계절 옷은 필요하니까 제가 붙박이장 같은 거를 좀 빵빵하게 넣어드렸고요. 그 스타일러 같은 것도 들어있죠.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반침이라 부르는 창고도 그냥 스토리지 형태로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영유아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안방 옆에를 아이방으로 하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자주 뒤따봐야 되고 하니까.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 있는 거는 그래도 메인 아이방은 부모님 방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들어주는 게 나중에 후에 아이가 성장기로 접어들었을 때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아이방도 현관문 앞에 있는 방으로 지금은 비어 있겠지만 요거를 점점 세팅해서 여기서 쓰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방은 공사적으로 많은 걸 하는 것보다는 되게 심플한 베이스 공사만 하고 이런 데는 예산을 좀 아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드로 이렇게 밝게 심플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번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게 안방이나 뭐 멀티룸이나 서재나 아이방 같은 것들은 공사적인 것보다는 스타일링 같은 걸 얼마든지 바꾸실 수도 있고 꾸미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용도 같은 경우 공간이 활용도 안 되고 개방감도 떨어지고 여기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이벤트도 되게 별로이다 보니까 이걸 고민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다용도실이 주방 안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좁은 구조, 이 구조들은 이런 배치대로 한번 흉내만 내보셔도 꼭 우리 같은 디테일이 아니어도 저는 분명히 이런 무드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